좀 덥지 않아요? 예, 이거 지금 좀 덥구나.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하세요. 예. 저희 학원이 참 좋아요. 말하면 바로 틀어주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창원에서 현창원이죠? 창원에서 한국사, 창원중앙고시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아,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 저랑 한국사를 공부할 텐데요. 우선 뭐 첫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뭐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근데 얼굴들 보니까 이제 제 수업을 기본반 들었던 분도 있고 아마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좀 교재 보셨어요? 예, 참 이쁘죠? 예, 분홍색, 저 핑크색 좋아하는데. 예, 사실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핑크색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재는 2018년도 개정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출간했고요. 이전보다 뭐 당연히 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교재를 쓸 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양을 더 늘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 것도 교재도 봐봤어요. 봤는데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본 이론서를 한 2,000페이지로 누가 썼더라 보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 이제 우리 딱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9급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9급 위주로 썼고요. 물론 이제 이 책을 듣고도 이제 7급이죠. 7급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 저를 처음 본 분들이 있으니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수가 적을 줄 알고, 사실은 생각보다 적을 줄 알고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가 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자료가 배부가 안 됐다. 이게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예, 적을 줄 알아가지고 제가 준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5월 달에 기본반 들었던 학생들 위주로 들을 줄 알았는데 더 왔네. 더 와가지고 제가 저를 좀 소개할 자료를 뭐 미리 못 만들었다 이거. 예, 좀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 좀 해보죠. 우선 저를 이제 처음 본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원래는 책 보면 넘겨 보시면은 왼쪽에 그 제 연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집어놔서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좀 더 당황스럽네요. 이게 예. 그래서 저를 소개할 게 좀 자료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할게요. 예. 세민 원래 이제 그 제가 창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 선생님이 나 선생님이죠. 예. 나 선생님 믿기 전에는 제가 이제 1등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 4년 정도 제가 중앙고시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쌤이 이제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발음 보니까 뭐 경상도 사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 솔직히 큰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 누구나 다 강사들이면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쌤이 지방 학원들을 다 그만두고 서울에 이제 좀 올인하러 올라갔어요. 끝장내겠다고. 알겠죠? 한번 싸우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부고시죠? 서울에는 남부고시 있는데, 근데 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다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욕심내다가 좀 다쳤어요. 목을 다쳐가지고, 좀 힘든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 이제 또 3년 동안 계속 남부고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예전처럼 좀 열심히 못했어요. 좀 목을 다쳐가지고. 근데 지금 목소리 괜찮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침 이제 저희 원장님이죠. 예. 원장님이 저를 참 굉장히 이뻐하세요. 예. 강의를 열심히 하신다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장님이 초빙해가지고 저희 학원으로 오게 됐는데 예. 원래 이제 나 선생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신 거야. 예.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다 이제 케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쌤은 이제 그 원래 좀 자료가 있어야 좀 덜 민망한데 내가 내 소개한 게 좀 그렇죠. 예. 그 정통 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하기 싫은데. 예. 심지어 차석했습니다. 심지어 행정학과 복수전공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행정을 잘해요. 그리고 일반사의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교직 이수해가지고 일반사의 교사 자격증 있고요. 그래서 사회도 잘해요, 쌤이. 행정학자라고 사회자라고 역사자라고. 예, 영어 못해요. 예, 영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그 교사를 했어요. 임용고시 봤는데 임용고시 한번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예, 재수해서 교사하다가 원래 쌤은 꿈이 공무원 강사하는 거예요. 진짜 꿈이. 예,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이제 강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강사 나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교사할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창원도 하고 부산도 하고 서울도 하고 이렇게 예, 강의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서울 1등이랑 싸우려다가 이제 너무 힘들게 싸우다가 목을 다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좀 다시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제가 거의 한 6년 전, 7년 전에 있었죠. 있어서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아는 분들이죠. 뭐 주위에 알고 있는 뭐 형들이나 학원 다녔던 형들이나 뭐 언니들 또는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제 수업 들었던 분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또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그 공직에 가시면은 역시 현창원 쌤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쌤이 뭐 상원에서는 이름이 현창원이기 때문에 예, 잘 됐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여러분들 뭐 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이제를 거의 이제 한 99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죠. 근데 고등학교 교사 시절까지 하면은 거의 한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 2,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랑 한 12년에 3년 정도는 한국사만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장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무슨 면접 보는 것 같네요. 쌤이 되게 이제 강사들은 대학생 때부터 강사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가요. 되게 대학생 때부터 강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바로 학원에 가요. 근데 쌤은 이제 그 교사가 되고 싶고 교사를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쌤도 수험생이었던 거야. 수험생. 근데 처음부터 강사를 대비했던 사람들은 수험생 생활을 안 해요. 안 하고 수험 공부를 안 한 채로 그냥 가르치는 걸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빨리 습득하고 점수가 나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력은 높죠. 그냥 처음부터 강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 재밌게 가르치고 전달력 있죠. 이런 것들은 높아요. 근데 과연 이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오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쌤은 수험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임용고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올 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도 수험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솔직히 뭐 국사 강사들 많죠. 안 그래요? 뭐 유명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설 선생님 있죠? 수업 들어봤죠? 재밌죠? 반응 좀 해봐. 재밌죠? 들어봤어요? 설민서 쌤 수업 들어봤어요? 그래 잘했어요. 앞으로 쌤 수업만 들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설 선생님이 유명하잖아요. 설민서 쌤이. 그래서 그분 강의 들으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공무원 수험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대중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사 강사들 재밌게 뭐 설명하신 분들은 뭐 대중 강의를 위한 강의고 이제 수험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쌤이 뭐 그분들보다는 뭐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에 맞는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 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어떤 학생들 강의에는 이제 선생님을 비교하더라고. 아, 현상원 선생님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유명하지 않다. 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상처받아. 그렇죠. 솔직히 그 텔레비전 나가서 강의하려면은 그거는 좀 연기를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연극영화과 출신이야. 그분 아까 선생님 말했던 분이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요즘 연기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방송 나가면 연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기야. 알겠죠? 저도 제가 그 강남에도 출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연기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나도 연기를 배울까? 표현력을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강사도 노력하죠. 그렇죠? 예,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근데 물론 못 다니겠어요.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연기하고 가봐. 예, 요것도 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저도 더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표현력이죠. 뭐 아는 건 많지만, 표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알겠죠? 아무튼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뭐 강사는 아니지만, 뭐 한국 사회에서는 10년 동안 제가 뭐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셔도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첫 시간이라서 좀 어색하다. 예.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죠. 이거 참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 합격수기 보이죠? 합격수기. 사실 이제 쌤이 알고 있는 합격생들은 되게 경남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죠? 여기 창원중앙고시학원 출신들이 많아요. 예, 쌤이 여기서 거의 한 3, 4년 가르쳤고 합격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합격수기는 경남 학생들 합격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경남 학생들이 사실 의리가 있어요. 대개는 합격하고 나서는 쌩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격수기도 써주고 찾아오는 학생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한도가 역시 의리가 있어. 예, 물론 그러다가 큰일 났죠. 알죠? 예, 탄핵 맞았잖아요. 우리 너무 지키다가. 예. 그래서 쌤 합격수기가 이제 여기 사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으면 많이 있는데 뭐그 자료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역시 이제 합격수기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되게 이제 수험생들이 처음에 오판을 많이 해, 오판. 오판이란 게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근데 수험생들은 절대 어때요? 뭐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죠. 정보들은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보다는 이제 쌤이죠. 쌤이나 학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던 사람들이 정보를 믿는 게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실패하지 않는 거.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하고 싶죠?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 하는 게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잘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어때요? 뭐 언제 합격하고 싶으세요, 학생은? 예, 이래. 언제 합격하고 싶으세요? 내년 6월. 내년 6월에 이제 공부 시작했죠. 그렇죠. 1월 달에 아이, 힘내. 이렇게 왜 그래? 자신감 가져. 힘내요. 뭐 내년에 다 합격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지. 솔직히 뭐 학생도 1월 달에 왔다고
1월 달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보니까 어때요? 장난 아니지, 이게. 알겠어. 힘내. 좀.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개는 뭐 여기 보면 초수생도 있을 것이고 재수생 뭐 장우생도 있을 건데 사실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빨리 합격하려면 있죠. 본인이 잘해야 돼. 아무리 강사가 잘 가르쳐줘도 본인이 못하면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강사 누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선생님 거 강의 들어봤죠? 그럼 그 선생님이 뭐 강의하는 내용이 뭐 일본사 강의합니까? 미국사 강의? 그렇지 않거든.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능력이 안 되는 분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잘못 가르친 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아예 이 무대에 서지도 못해요.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창원 중앙고시의 학원은 솔직히 전국에서 큰 학원 중 하나예요. 우리 지방이죠. 지방에서 가장 큰 학원은 저기 다른 학원인데 말 안 할게요. 저희 학원이 한 두세 번째는 돼요. 그래서 이 학원의 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느 정도 역시 좀 전국적으로 이름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쌤이 봤을 때는 뭐 그런 공부원 한국사 강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있는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은 다 동일한 조건이야. 근데 과연 수험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있죠? 제 봤을 때는 개인이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은 동일한 수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0점이고 어떤 사람은 75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5점이고 점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니까 아니면은 학생이 되겠어요. 학생인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쌤은 뭐 다른 선생님처럼 분명히 강의는 제대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잘 따라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점수는 여러분들 개인의 책임이 될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 쌤 탓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점수는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쌤 생각에는 결국에는 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실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거를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어때요?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서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첫 시간에 간략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죠?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 점수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죠. 그러면 분명히 국사는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어랑 국어랑 국사 있죠? 이 중에 솔직히 제일 뭐가 만만해요? 학생, 뭐가 만만해? 뭐가 만만하세요? 국어가 만만해요? 아. 예, 선생님한테 일러야겠다. 국사 그나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사가 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학생들 그,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합격생이든 불합격생이든. 근데 합격생들은 국사를 잘해요. 알겠죠? 그래서 국사가 고득점이 나와야만 여러분들 어차피 영어 점수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걸 메꿔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어도 솔직히 생각보다는 좀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국사는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죠. 시간은 덜 들이되 점수는 나오는 공부 있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국사에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영어랑 국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 기본 이론서, 두꺼운 기본 이론서 보다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얇은 요약서만 보게 돼요. 알겠죠? 수험생들이
국사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영어랑 해야죠. 국어 해야죠. 맨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오리엔 그 선생님들이나 학원이죠. 학원에서 항상 영어 점수가 돼야 학교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짱난 선생님이 안 그랬어요? 니들 하면서 막 안 그랬어요? 그랬을걸? 예. 영어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영어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기본반 듣지 말고 바로 트렌트 하라. 뭐 그러면 안 합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영어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점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면 다른 데 시간을 빼야겠죠. 그렇죠. 근데 국어는 시간 오래 걸려요. 우리 학생은 뭐 국어가 좀 아니야? 예. 근데 국어도 외울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사에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시간 대비 점수를 나오기 위해서 요약서 같은 걸 보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왔다 갔다 보면 쌤이 만들지 않은 어떤 요약서들을 학생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는 뭐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유혹에 처음엔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처음에는 국사 책을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쌤의 기본 이론서 있죠? 이거를 잘 봐야 돼. 알겠죠? 얘 기본 이론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내 것이 된 다음에 요약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이론서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내용이 많거든. 그렇죠? 이게 1,100페이지, 200페이지 되죠? 시간 없으니까 어때? 보다가 막 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옆에 보니까 무슨 요약서 막 보고 있는 거야. 얇은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본 이론서도 잘 안 봤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어때요? 오, 괜찮은 것 같아. 응? 이게 페이지도 얇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알겠죠? 뭐든지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면은 결국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론서 있죠? 이론서를 많이 봐야 돼. 알겠죠? 물론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가지고 막 얇은 요약집 봐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국사를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독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항상 뭐 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소중한 건 쉽게 얻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걸 항상 쉽게 얻고 싶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소중한 건 어때요? 어렵고 힘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말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소중한 건 쉽게 얻을 수 없다.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근데 뭔가 쉽게 내가 막 쉽게 갖고 있어. 그건 어때요? 위험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솔직히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걸 해야 하니까 많은 위험에 빠져들 거야. 알겠죠? 뭐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줄 테지만 혹시 뭐 다른 학원이나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꼬시려고 이만큼 얇은 거 해가지고 고도점 맞춰주겠다 꼬실 수 있어요. 그건 독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싼 게 비지떡이죠? 다이소 물건 나 좋긴 한데 다이소가 좋긴 하죠. 근데 싼 거 좋은 건 절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어때요? 정규 커리큘럼 있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 뭐 심화과정, 문제풀이 다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아 내가 그냥 뭐 기본 요약서 이거 외워서 뭐 점수 잘 맞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원 잘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심화반 잘 들으시고 문제풀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데 그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중에 이제 막 포기할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학원 오니까 너무 힘들어. 현장은 보니까 막 쓸데없는 거, 막 어려운 것도 수업해주고, 그리고 수업도 어쩔 때 막 제가 8시 반까지 하게 돼요. 수업도 막 길게 하게. 너무 힘든 거야. 사실은 그게 좋은 건데. 알겠죠? 근데 어떤 선생님 보니까 막 수업도 짧게 해주고 재밌게 하고 하는데 그게 좋다는 거야. 그건 독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뭐 다시 우리 좀 넘겨보시면 어디로 갔냐?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 이 페이지가 없네. 여기죠. 한국사 단기간 100점 공방법 있죠? 이거 좀 보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한국사 공무원 시험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그 친구들이 교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교사가 많아요. 제 친구들이. 국사 교사가 많아요. 제 친구들이. 근데 이 새끼들이 우리 공무원 한국사를 무시하더라고. 알겠죠? 쉽지 않아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사 공무원 기출문제 있죠? 그걸 뽑아갔어. 제일 어려운 걸로. 물론 쉬운 것도 있어요. 그 쉬운 거 주면 이 새끼 100점 맞을까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제가 가져온 거야. 가져가서 풀어오라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있어야겠죠. 10분 만에 풀으라 한 거야. 10분 만에. 알겠죠? 처음에는 막 신나게 풀더니 이제 어려운 게 나왔죠? 딱 보면 알잖아요.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풀었어. 5개 틀렸어요. 알겠죠? 고등학교 교사가. 근데 얘 고려대 교육대학원 나왔거든. 임용고시 한 방에 패스하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현직 교사들도 어려워하고 못 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게 나왔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쌤이 챙겨주는 것들을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학문이 아니라 시험이다. 가끔가다 어떤 학생들 와가지고 좀 국사 오따꾸들 있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와서 막 어려운 거 막 물어봐. 이상한 거. 근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철저하게 어때요? 이건 수험 한국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치 학문처럼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선 뭐 한국사 그 기본 개념과 흐름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겠고, 네 번째 이제 심화 이론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기본반 듣고 오신 분들 하면 수업 들어오실래요? 난 기본반 들었다. 기본반 들었다. 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들었다. 기본반. 아, 다시 이렇게 한국사 수업을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다. 공부하는 것은 다 들었네. 예, 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반 다 들으셨다는 걸 제가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을 바탕으로 이제 심화반 들었는데, 심화반에서는 제가 이제 웬만하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쌤이 시험장 갔더니 내 스스로가 좀 약간 미안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한테 이런 적이 있는 거야. 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아니니까 뭐 적당히 봐라. 했던 게 나온 적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한국사 강사로서 제가 너무 좀 약간 쪽팔리고 미안했어. 알겠죠?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그 한 문제에 여러분들 인생이 다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그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심화반에서는 쌤이 에이, 선생님 뭐 이런 것도 해주나 정도로 해주게 될 것이야.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예, 오른쪽.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지엽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의 이제 그 강의의 슬로건은 선택 집중 반복이야. 선택 집중 반복이. 뭐 기본적으로 한국사 문제가 이제 20문제가 있다. 20문제가 있으면 이제 쉽게 나오면 난이도죠. 난이도가 하였을 때 패턴 문제라고 하죠. 패턴 문제. 항상 나왔던 주제들이 있어요. 패턴 문제. 이 패턴 문제가 18개가 나와요. 18개가. 알겠죠? 그럼 이제 이 18개를 그 지우개가 없네. 예. 18개를 맞추면 이게 90점이 되죠. 90점. 90점. 근데 국사 같은 경우에 90점 맞으면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점수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잘 맞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두 개 나오겠죠? 패턴이 아니라 지엽적인 거. 이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 두 개 맞추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왜요? 100점 맞춰 싶었어. 100점. 내 목표는 국사 100점이야.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이 두 개 지엽적인 거 초점 둬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얘 초점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중요한 얘를 놓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역시 패턴 문제죠. 항상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난이도 상으로 갔다. 문제가. 아, 그 예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패턴 문제의 수가 준 거야. 문제가 예컨대 한 16개를 준 거야. 16개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다 맞히면 80점이죠. 그리고 어려운 게 이제 한 4개 되겠죠. 4개. 네, 4개 된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얘 4개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나오겠죠. 근데 합격생들 점수 보면 있죠? 80점이야. 알겠죠? 예컨대 이제 작년이죠. 2016년 국가직이죠. 국가직 9급이 어려웠어요. 알겠죠?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다들 막 문제 어렵다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 저 점수 잘못 맞았어요. 예컨대 이제 제 수업에서 항상 1등 했던 학생이 있거든요. 모의고사 반에서. 근데 걔 물어보니까 80점 맞았다는 거야. 걔가. 원래는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자기 시험 못 봤다고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어떡해요. 저 떨어진 것 같아요. 봤더니 붙었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맞출 만한 것도 잘 맞춰주니까 합격한 거예요. 이 네 개는 걔도 틀렸더라고. 사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도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 항상 나오는 걸 잘 맞춰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지엽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않고 얘네들이죠. 얘네들 패턴 문제죠. 패턴 문제를 쌤이 선택을 해줄 거예요.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반복하시면 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단어죠. 선택, 집중, 반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우리 학생 뭘까요? 응? 셋 중에서. 선택. 립서비스 좋구나. 네. 쌤이 선택을 잘 해줘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첫 해죠. 임용고시죠. 임용고시 첫 해에 떨어졌다고 했죠. 첫 해에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외우려고 했어. 알겠죠? 다 외우려고 한 거야. 우리 여러분들 임용고시가 어렵다는 거 얘기 들어봤죠? 저 임용고시는 제가 봤던 책을 있죠? 여기서 한 여기까지는 봐야 돼. 알겠죠? 이 정도는 봐야 돼. 왜냐면은 이론서가 없어요, 우리는. 없고, 그냥 이 책 계속 많이 봐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초수주의 생각, 내가 다 외우겠다. 알겠죠? 그 생각을 한 거야. 두꺼운 이론서들 있죠? 싹 외우겠다 한 거야. 그런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왔어. 왜요? 다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심지어 외우지도 못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첫 해 임용고시 때 몇 점 차이로 떨어졌냐? 1점 차이로 떨어졌어. 1점 차이로. 1점 다 그래. 누구든. 누구든 다 1점 차이로 떨어지죠? 쌤이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근데 그 1점짜리가 어려운 거였, 그 1점, 그 하나 뭐 1점짜리 문제 중에서 제가 정말 쉬운 걸 틀린 거야. 알겠죠? 쉬운 건 틀리고 제가 어려운 것만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쉬운 거 맞췄으면 합격하는데 어려운 거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점수가 더 안 나왔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떨어졌던 거죠. 떨어지고 어머니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아들 시험 잘 봤니? 어때? 소식은? 엄마 떨어졌어.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떨어졌다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떨어졌다니까 욕하더라고 진짜. 예, 물론 그 욕이 뭐 진심이었겠죠. 그 제가 충격 먹고 있죠. 저희 어머니랑 다음 재수할 때까지 있죠.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저희 어머니 핸드폰 번호 있죠. 스팸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어머니랑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알겠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어? 합격하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미안해가지고. 알겠죠? 또 물론 어머니의 개새끼가 계속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어려운 것들 안 했어요. 안 하고 쉬운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 이게. 오히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반복인데 역시 잘 나온 걸 위주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이해와 암기를 시도하지 마세요. 이해와 암기는 언제 되냐? 반복이 됐을 때 이해와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자마자 이해하고 보자마자 암기하려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야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공무원 여러분들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야. 반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 암기시 됐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쌤이 강조하는 것은 속독이야. 속독. 속독을 많이 해야 돼. 속독. 그래서 속독을 많이 해가지고 눈이 익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정독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속독 다음에 정독 순으로 가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우리 기본 이론서죠.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이론서를 10번은 봐야 돼요. 최소한 10번. 속독이랑 정독 합쳐가지고 하겠죠.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내년 시험 전까지? 아닙니다. 올해 안에. 하겠죠. 올해. 올해 이제 여러분들 2000 지금 몇 년도? 2017년 7월이죠. 시험은 내년 4월이죠. 근데 여러분들 T념이 내년 4월에 있다 생각하면 떨어져요. 알겠죠? 시험 내년 1월 1일이라 봅니다. 가상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래야 남들보다 어때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을 4월로 설정하면 어때요? 내가 좀 스스로 3개월이 더 있다 생각하죠. 그럼 늦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올해 안에 이론을 다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내년에는 이론서 안 봅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어때요? 문제만 푸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목표로 삼은 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기본 이론서 10번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대개 속독은 한 7번 최소, 정독은 3번 해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서 속독과 정독을 반복을 많이 해라. 근데 사실은 더 많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학교 그 국사 100점으로 합격한 학생은 100번 봤다고 하더라. 100번. 사실 제가 안 믿었어요. 아, 이 새끼가 좀 거짓말하나? 그래서 제가 책 한번 가져오라 했어요. 봤는데 책이 무슨 쓰레기처럼 돼 있더라. 너덜너덜해서 아주 이렇게. 책이 완전 너덜너덜한 거야. 보니까 손을 좀 안 씻긴 했나 봐.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근데 책이 찢어져 있고 그래. 이 책을 좀 잘못 만들었나 학원에서 출판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100번 맞다 하더라. 그냥 100점 맞더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쉽게 안 가고 어렵게 한 거야. 알겠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100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약속을 합니다. 올해 안에 어때요? 이론서 다 끝내겠다. 내년에 이론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대답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 시험 언제 본다? 2018년 1월 1일 날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땡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못 노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면 뭐 4월 달에 생각하니까 여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유 부리다가 어때요? 정작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1월 1일 날 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이제 할 게 많다는 거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이죠. 7, 8월 달에 심화 이론 듣는다. 근데 이 우리 학원은 스파르타반 학생들이 많죠. 스파르타인가?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스파르타반 학생들은 뭐 이거 들어도 무료죠. 연속으로. 안 그래? 계속? 그래서 심화 이론 같은 게 한 두 번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 번 듣고는 혼자 복습하러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수업도 반복이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혼자 복습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냐면 여러분들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우선 잠부터 오죠. 그럴 거야, 이게. 읽다 보면 진도 안 나가죠? 그래서 혼자 복습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복습 어떻게 하는 얘기 드리냐면은 우선 뭐 학원 다니면서 스파르타반 학생들은 두 번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한 번 듣고 동영상 있죠? 동영상으로 복습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야 어때요? 시간을 줄이는 거야.
아니면 혼자서 돼. 이거 보면서 복습하려면 진도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빨리 하려면은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복습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아, 시간이 더 아까울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복습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 동영상 들으면서 하려면은 더 오히려 그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 그 생각인데 아니에요. 동영상을 배속으로 있죠. 더 높이는 거야. 그렇죠. 높여가지고 차라리 수업 들은 것을 동영상 보면서 빨리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저는 할 거야.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왜요?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까 있죠? 이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공부만 하면 되겠지. 내가 앉아가지고 책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습에 대해서도 쌤이 이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강을 연소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듣고, 그게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시간을 줄이고 점수는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서, 기본 이론서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요약서가 필요하긴 해.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영어랑 국어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국어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기본서를 다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서도 필요하긴 해요. 이게 요약서도. 그래서 쌤이 요약서 잘 만들고 있으니까 알겠죠?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약서가 한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요약된 것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을 좀 덜 들이고 점수 맞게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요약서를 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야.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패턴 문제가 18개를 했죠. 그렇죠. 이 18개 주제는 나왔던 주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제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기출문제를 풀면 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를 빨리 접할수록 빨리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아직은 이론이 정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이 좀 정리 됐으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쌤이 좀 기출문제를 빨리 내야 되는데, 올해 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나는 좀 기본 이론서를 빨리 받고 자신감 있는 분들은 미리 기출문제를 접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좀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모학원 강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어주더라고. 그게 제일 좋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쌤이 아직 기출문제집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못 풀어준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뭐 기출문제집 나온 다음에 하여튼 제가 풀어드릴 건데, 하여튼 간에 기출문제를 혹시 빨리 접할 분들은 접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어때요? 의지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빨리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선 7, 8월달은 하지 마. 7, 8월은 이제 기본 이론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뭐 9월부터, 빠른 분들은 9월부터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도 괜찮다는 것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 문제 18개는 기출 문제를 좀 봐야 된다. 이거를 보시면서 눈으로 익혀야 된다는 것이.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고 뭐 경찰, 순경, 소방, 뭐 교행직 등등 직렬이 많이 있죠. 근데 직렬별로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게 특히 이제 그 국가직이죠. 국가직과 지방직이 문제 내는 스타일이 좀 달라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2018년도 문제 풀이 할 때 여러분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은 참 많이 알아. 근데 얘는 항상 90점 못 넘기고 80점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좀 덜 몰라요. 근데 얘는 95점이야. 그럼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후자가 낫죠. 꼭 많이 한다고 해서 잘 푸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 알겠죠? 근데 물론 좀 약간 장수로 가면은 많이 하면 잘 푸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은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많이는 몰라도 잘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11월 달부터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 합격생 중에 하나가 저기 어디야? 통영이죠. 통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걔는 6개월만 합격했어요.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갈 때 여자친구가 저희 학원 다닌 거야. 근데 제대하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심하니까 제대해가지고 여자친구 따라온 거야. 원래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수업 들으니까 같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다 같이 공부를 한 거야. 근데 남자친구만 붙었어요. 6개월 만에. 여자친구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걔가 합격해서 헤어지고 딴 여자는 예. 근데 걔가 있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아주 딱 하는 말이 그거야. 합격 발표를 시킨 거야. 공부할 때 힘들었죠? 물어봤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요. 딱 그런 거야. 표정이 다 죽이려는 표정이었어. 좀 싸가지 말이야. 표정.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국사 어렵지 않았나요? 전 재밌었는데요. 그런 거야. 그래서 다들 표정이 있죠? 다 일그러진 거야. 한데 칠 것 같은 기색이었어요. 한국사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쌤이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안 봤습니다. 그런 거야. 와, 그때 제가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친구가 있었구나. 대개 학생들은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얘는 철저하게 쌤 말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쌤 보라는 거 위주라고 하라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볼 게 많잖아요. 볼 게 많은데 딱딱 가려서 본 거야. 얘가. 가려서 잘 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시험장 가서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5분 만에 다 풀었대, 국사를. 5분 만에. 원래는 10분 만에 풀어야죠. 근데 5분 만에 풀고 100점 맞았다는 거야. 정답만 보였대, 자기는. 그냥 걔는 어때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한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운대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뭐 상운대, 경남대 다 이쪽일 거 아니야. 특출나게 뭐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공부 방법 있죠. 거기에서 합격이 갈리는 것 같아 이게.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 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문제 풀이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시죠. 넘기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 있죠?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지방직 시험 보죠? 그렇죠. 경남 학생들은 거의 지방직 보죠. 국가직도 뭐 있겠죠. 뭐, 교정직이나 뭐 등등 있을 텐데, 좀 스타일이 달라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문제가 좀, 사고력. 문제 풀이형, 그 문제 해석력 있죠. 이런 문제가 좀 나와.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팩트예요, 팩트. 알겠죠? 사고력 문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방직 학생들은 공부할 때 너무 이해 많이 시도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국가직 학생들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이해되기 시작해서 사고력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방직만 하겠다. 그러면 보다가 이해 안 돼도 넘어가세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국가직 학생은 이해 안 됐다면 이해하고 가야 돼. 알겠죠? 서울시는 둘 다 섞어놨어요. 좀 약간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좀 더 난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직 학생들만, 국가직만 대변한 학생들은 이해를 좀 더 시도해라. 근데 나는 지방직이다. 그럼 이해 안 돼도 넘어가면서
지방은 거의 팩트야. 팩트만 잘 외우시면 돼. 이게. 알겠죠? 그리고 서울시는 좀 둘 다 섞어놨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어렵다가 언제는 쉽다 막 그래요. 난이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죠.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평은 평이했다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 막상 점수 까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이게. 알겠죠? 지방직도 보면은 다섯, 여섯 개가 좀 난이하게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역시 뭐 점수가 뭐 막상 보면은 뭐 크게 뭐 높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요즘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어려울 걸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죠? 항상 뭐 수험생들은 시험 문제가 국사가 쉽게 나오길 바라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뭐 쉽게 나오길 바랄 텐데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렵게 나왔을 것을 좀 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남들보다도 한 문제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사도 분명히 출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넘기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복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책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몇 분 안에 봐야 할까요, 학생? 한 페이지, 최대. 1분? 오, 대단하다. 1분 안에 이거. 여기 천재인데? 1분이 너무 짧아요. 아무리 길어도 5분. 그걸 넘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다가, 오, 나 보면 5분 넘긴 거야. 그럼 바로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은 한 페이지 가지고 30분 잡고 있는 거야. 20분 잡고 있고 그때 본인 어때요? 나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책은 빨리 넘겨야 돼. 이해 안 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는 최고 몇 분? 5분이야. 5분. 최고. 알겠죠? 그래서 5분 되는 순간 그냥 넘기세요. 왜요? 나중에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 걔는 안 나와요. 시험에.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수험생이 잡고 있는 거야. 왜요? 나올 줄 알고 자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은 무조건 5분 안에 최대 5분. 빨리 보면 1분도 좋지. 아주 그러면 정말 좋죠. 예. 그래서 빨리 보는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쭉쭉 넘기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다시 넘기시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넘기시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눈이 익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해랑 암기를 시도하세요. 그래서 눈에 익지도 않았는데 이해 암기 시도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만 있을 거야. 시간만 딜레이 되고요. 알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왕조 흐름표 있죠? 여길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나 조선 있죠? 고려나 조선은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왕들 칠음줄로 끊어서 외우세요. 그래서 뭐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언, 숙계인니, 명신의, 강고원열, 강고원, 충충충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고원열, 선숙해, 충자 빼고 목종공, 우창량 외우시고 조선도 뭐 태정태세 문단세 있죠? 그래서 칠음전으로 끌어오셔가지고 외워두신 게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예. 자, 넘기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책이 이제 챕터가 1 들어가죠. 자,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책의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출제 주제가 나와 있죠. 이 출제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 예. 각 주제별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쌤이 챕터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는 4개의 주제만 나와요. 4개의 주제만. 다른 주제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쌤이 이걸 써주긴 할 테지만 또 혹시 안 써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4개의 주제가 나오고 그 소주제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 아, 이 주제를 공부할 때는 이 주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걸 보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왼쪽 보면 어때요? 기출 분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택지에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중에서 정답이 됐던 키워드만 쌤이 골라서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에서 정답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챕터죠. 챕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미리 한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본다는 것이. 알겠죠? 그리고 OX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OX 문제는 역시 기출됐던 거 위주로 선생님이 배치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OX 배치된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많잖아. 그때는 OX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게 나왔던 것들이야. 물론 이제 그 이상의 것도 쌤이 해내긴 했어요. 어려운 것도 해내겠는데 하여튼 OX 중심으로 옆에 내용 있죠? 그걸 확인하시면은 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 알겠죠? 그리고 책을 넘기시면 우리 25페이지죠? 25페이지 보시면 핵심 체크 있죠? 체크해서 이게 이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 생각에는 역시 이 챕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앞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든지 숲을 그리고 내용을 보는 게 좋거든요. 무조건 내용부터 보면 이게 여러분 시간을 쓰되 이 진도가 잘안 나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숲이죠. 숲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쌤이 거의 다 판서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판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 판서 할때 이거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책 짚어줄 때 앞으로 오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서에 대한 부담도 줄였고 또이 부분 요약을 보고 복습을 해라. 그러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 다음 밑에 기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혼자서도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도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암기 자료 나눠줬죠? 암기 자료. 예, 받으셨죠? 이건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항상 이제 국사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왔다 갔다 보면 학생들이 영어 단어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국사도 못하는 애들이 맨날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야, 쉬는 시간에. 국사 시간인데. 그쵸. 그래서, 접는 거야, 이렇게. 접어가지고, 문제 1 있죠? 이거 보고 넘기면 답이 있어요. 여기. 알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영어 그 단어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찢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쌤 이제 역시 나오는 거 위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 외워도 여러분들이 케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진도에 맞춰가지고 쌤이 암기 자료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보면서 암기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암기 자료를 제가 이제 웬만한 건그 우리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드릴 겁니다. 쓰레기 통에 버리지 마세요. CCTV 조사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매주죠. 매주 모의고사를 보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죠. 진도가 나가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가 수업이 3시죠. 3시니까 여러분들 뭐 식사할 시간 충분하나요? 전 타임이? 예, 여유 있죠? 그러면 3시. 3시에서 3시 15분까지. 15분까지. 금요일 날이죠? 매주 금요일 날 20문제 모의고사. 20문제. 모의고사 보는데, 쌤이 쉽게는 안 내요. 알겠죠? 그래서 좀 난이도 있게 낼 겁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할 거야. 타이트하게. 알겠죠? 뭐든지 할때좀 어렵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요. 뭐, 선물 드릴까요? 혹시 1등 하면? 선물은 사랑입니다. 웃어주세요. 사랑과 애정. 아니, 진짜 뭐 선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쌤이 여러분들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알겠죠? 그래서 상담은 언제 하느냐? 수업 8시 끝나죠? 금요일 날만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은 서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오죠? 안 오니까, 제가 이제, 아, 이걸 다 해줄 순 없는데, 너무 많은데. 예. 점수 보고,
잘하는 분도 안 해주고 밑에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 제가 부를게요. 불러가지고 우선 맞고 교무실에서 맞는 건 농담이고 상담을 좀 받아야 돼. 왜냐면은 이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 애들은 답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공부 안 했다. 두 번째 공부를 해도 제대로 못 했다. 근데 그걸 안 잡아주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점수 확인해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와도 되고.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상담 받고 안 받고가 진짜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책 보면은 사실은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여기 어디야? 여기 보시면 우리 공부 방법에서 용기 잃지 말아가 하잖아요. 용기. 쌤이 이제 뭐 여러분보다 나이는 더 많겠죠, 분명히. 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점 용기가 있다 없다 이게. 알겠죠? 근데 되게 실패한 사람들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용기란 건 뭐냐면은 먼저 다가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어때요? 잘 못 다가가.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나아지지 않는 거야, 이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돼. 누구한테? 쌤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잘 질문하러 왔던 학생들이 다 붙더라, 결국에는. 이게. 상담도 받으러 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서울 노량진에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제 동영상만 보고 있죠? 인천에서 와. 인천에서 오고, 제천 있죠?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상담받아 오는 거야. 저는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막 얘기하고 가. 그리고 그 애 다 붙었어요. 알겠죠? 그 사람은 어때? 용기가 있는 거야. 어떤 용기? 자기 인생에 대한 용기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부르기도 전에 와도 돼요.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상담받고 나서는 그 학생이 굉장히 어때요? 만족하더라고. 쌤이 짚어주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처음 하니까. 알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쌤이 딱 보면은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면 쌤이 내 앞에서 공부해보라고 해. 아, 그리고 제 앞에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거 보고 제가 짚어주는 거 이렇게. 알겠죠? 공부만 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학원 보면은 공부들 하고 학생들 하고 있죠. 앉아가지고 창가랑 제가 다 보고 다녀. 보면서 떨어질래 보투레 3년 1년 보입니다. 왜요? 학생들 많이 봤으니까. 수험생이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상담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은 안 와도 돼. 왜요?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따든 와도 다 붙어요. 걔네들 문제가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안 그래? 근데 밑에 학생들이 문제인 것이. 잘하는 학생들은 심지어 뭐 무슨 개상 망탕한 수업을 들어도 지가 붙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 강사들이나 교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차피 다 합격해요. 문제는 그 이해가 되는 것이. 근데 그 이 학생들은 용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빨리 대답해. 알겠죠? 좋아요. 그 용기가 바로 여러분들 합격으로 만들어줄 것이야. 근데 쌤 인생을 보니까 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항상 내가 뭐 되고 싶죠? 항상 찾아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그럼 사람들이 들어줘요 이게. 얘기도 들어주고.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사 안정 무식쟁이들 있죠. 꼭 와야 돼. 알겠죠?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고민인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스터디를 원래 제가 스터디를 좀 짜주려고 했거든요. 스터디를. 근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스터디 가능할란가 모르겠네. 이건 좀 제가 고민해 볼게요. 알겠죠? 예.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은 OX 문제 있죠? OX 문제를 쌤이 줄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스터디 원들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우선 좀 그 생각해 둘게 뭐냐면은 스터디를 한다면은 아마 수업 우리 8시 끝나고 있죠. 8시 끝나고 1시간 정도 여기 남아가지고
복습하는 거 있죠. 우리 저번 주 했던 것들을 OX로 내주면은 그거를 풀면서 조원들이 복습하는 거 스타일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효과는 그 조의 분위기. 알겠죠? 조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원래 한 시간 하라는데 두세 시간 하더라. 근데 걔네들 잘 되더라. 근데 어떤 조는 보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더라. 술 먹으러 가고. 그럼 이제 미래는 없죠. 그래서 조 잘 들어가면 다 합격하고 못 들어가면 망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위험부담이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습만 제가 해야겠다 보니까 다 짜주면 분명히 분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스터디도 쌤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수가 적었으면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밀려고 했는데 수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분들은 생각해 두세요. 알겠죠? 두시면 쌤이 조를 짜줄게요. 짜가지고 내용이 이럴 거야.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OX 문제 풀면서 같이 스터디하는 거야. 근데 쌤이 뭐 지도는 해줄 거야, 약간. 알겠죠? 근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스터디하면서 말을 해보면은 확실히 내가 아는가 모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스터디하면서.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하면서 그걸 확실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진짜. 알겠죠? 그래서 쌤이 스터디도 원하는 학생들만 짜줄 테니까 나중에 그 한 끝날 때쯤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두십시오. 알겠죠? 예. 자, 그럼 첫 시간 원래는 좀 자료가 있는데 쌤이 그 배표해 주고 했었는데 예, 그 깜빡했네. 예.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해볼고요.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